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교육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지어주는 방식의 기부 체납형 초등학교가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신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개교를 축하하는 테이프 절단에 이어 학생들이 준비한 개교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포항시 오천읍 새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을 받았지만 최근 개교식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자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2학년인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게끔 학교가 앞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 놓이고. 그런데 이 학교가 새로 문을 열기까지는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최근 학생 수가 많이 줄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신설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3년 전 학교 건축 비용 223억 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제안했고 경북교육청이 고심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경북 최초의 기부 체납형 공립초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초등학교 개교가 이루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 그런 사업인데 시행사에서 이 학교를 짓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신설된 촉서초등학교도 사업 시행자와 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학교 건설 비용은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부 체납을 통한 학교 신설은 학생과 교육청, 사업 시행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